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예! 목요일 밤입니다. 첫 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혜연 씨, 이하나 씨, 송재림 씨, 김지성 씨, 예원 씨!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스튜디오 환해졌어요. 예! 왜 진짜 이렇게 안 했어요? 언제요? 이렇게 좀 모셔보죠. 아유, 아니 우리 저 강민선 씨는 특히 이렇게 좀 그 젊은 남성들 나오면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오늘 정말 제 생일 같아요. 아우 진짜. 아유, 이분들과 우리들이 굉장히 극과 극 같네요. 아 뭔가 느낌이요? 왜요? 예. 어떤 극과 극 같았어요? 네, 이쪽은 엉망이에요. 엉망이 아니에요. 엉망치기. 제가 막 맡을게요. 막. 네. 자 오늘 정말 그 저 이분들 말이죠. 오늘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진짜 그 반전에 예 어떤 그 반전 토크도 반전 모든 그 말씀하시는 거에 반전 있는 분들. 아 그래요? 예. 자 오늘 일단 저 이분들 다섯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데카코마니 남매가 한 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어렵게 짰습니다. 네. 이거 안 엎드렸나요? 계속.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카코마니. 대단한 분들 함께 하죠. 그렇죠. 이번은 네. 굉장히 특이하게 네. 노래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특이하게. 자, 저희 최고의 현역 같습니다. 우리 현석 씨! 현식 세븐의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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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관리하는 요래 훌라 자, 정말 자기 관리만 좀 독특하면 돼. 이때도 노래 끝이에요. 그리고 말 몸매 관리왕 김혜은! 예! 굉장히 독특해요. 혈액순환 관리왕 이하나.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해도 핫합니다. 핫한 이미지 관리왕 송재리. 이분이 자취 10년 차입니다. 살림 관리왕 김지성. 예. 아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남심을 사로잡는 연애 관리왕 예와. 연애관리한 이제 아주 신나게 아 좋습니다. 일단 다섯 분 이렇게 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자기관리에 대한 그 진짜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혈액관리한까지 나왔어요. 네. 혈액순환관리한 혈액순환관리 이게 무슨 관리인지 혈액순환관리 아니 다들 다른 건 뭐 연애관리한 네. 예원 씨 뭐 살림 뭐 이미지관리 뭐 이미지 몸매관리 뭐. 아니 근데 저기 무슨 혈액순환관리는 뭐 이게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 나오려면 네. 또 날씬하게 나와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를 좀 이제 무리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아. 지난 작품에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어. 중학생 몸매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심하게. 네. 아, 그러니까 외모는 아니고 이제 몸매가 너무 이제 좀 네. 중학생 몸매 어떤 몸매인데요? 딱딱한 거지. 진짜로. 네 맞아요. 좀. 굉장히 볼품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살을 너무 이렇게 그냥 뺐거나 근데 그냥 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부위별 다이어트를 하게 되다가 뭐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얼굴이 좀 예쁘게 나오는 얼굴 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마사지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도달한 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단연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돌다 돌다 다이어트 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한 뭐 10수년간 네, 나도. 혈액순환을 관리하면서 네. 나름대로 그게 네. 이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주? 3주?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 2, 3주 지금 네. 아니 나는 지금 꽤 된 줄 알았는데 손이 이렇게 뽀글뽀글도 안 돼. 저 정도는 영양실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헛소리 많이 하시네. 영양실조 아니에요? 너무 초창기에 저희가 좀 몰아붙이면 네.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잠시. 잠시만 있다 그러더니 정말. 반전이 있어요. 네. 특이해요. 아니 지금 저 일단 다른 관리보다 몸매 관리 또 김혜은 씨. 진짜. 아니 저는 진짜 하는 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점점 젊어져요? 아니 근데 이게 얼굴에 그 인광이라 그러죠? 뻣덕뻣덕하게 뭐 친하신 거예요? 이게 뭐 좀 아니 펄좀 말랐어요. 아 예 인광하셨네 인광. 아니 그 좀 그 지금 마흔이 넘으셨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흔 넘었어요? 진짜? 그럼 73년이에요? 네 73년.
어머. 그러면 43이네요. 43이죠. 네, 송은이 씨하고 동갑이죠. 근데 어떻게 얼굴에 뭐 했어요? 아니, 들어가세요. 저기, 박민정 씨. 관리로. 관리로 나오셨는데 얼굴에 뭐 했어요? 관리라. 아니, 몸매가 좋다는 거는 다.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팩은 내 잘 사는 편이에요. 주름이 하나도 없네. 주름이 왜 없어요? 안 웃잖아요. 안 웃잖아요. 이게 관리 노하우네. 안 웃는 거. 주름이 없는 방법은 안 웃는 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 진짜. 네. 아 그리고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네. 군살 딱 붙을 나이거든요. 네. 그 나이면 네, 네. 어쩜 이렇게 날씬해요. 어디 한번 봐봐요. 아니, 군살. 아니 군살이 붙길래 예. 예. 저는 다른 방송 이제 날씨를 하다가. 이제 연기자로 전향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날씨할 때는 이게 바스트컷이라고 그래가지고 김혜은 기상캐스터시구나. 몰랐어요? 모르셨어? 아, 날씨 때였어. 아니 날씨 아니 나는 딱 몰랐는데 기상캐스터를 붙이니까 이제 알겠네. 네. 김혜은 기상캐스터 네. 아니에요? 네, 김혜은 제가 김혜은 기상캐스터입니다. 아, 두 분이시네? 네. 아니, 배우세요? 아, 저는 김혜은 씨라는 배우만 생각을 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아, 그분이시구나. 네. 저는. M본부 있을 때 박명수 씨도 옆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모르시겠어요? 자주 봤어요 옆에서요? 네 왜냐면 분장 씨를 M본부 제 얘기는 예원 대기실에서 그 누구야? 이게 다 모르겠는데 예원이 누구야? 이하나 누구야? 이거 오늘 또 클럽? 아니 그 옆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네. 아 뭘로 기억이 나세요? 그 왔다 갔다 하신 거 봤어요. 분장 옆에서 하시고. 나 근데 진짜 몰랐네. 김혜은 기사 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이제 기상캐스터랑 딱 붙여보니까는 일단 좋습니다. 한번 이제 잠깐 여쭤보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좀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얘기 듣고요. 우리 저 송재림 씨. 씨 요새 뭐 아주 예. 핫하죠. 최고예요. 축하해요. 예. 고맙습니다. 송재림 되게 하네요. 아니, 알죠. 몰랐어요. 네. 사실 예전에 그 네. 100점 만점이라는 그 패지대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진짜 모르겠는데. 송재림은 누구야 그러던데요. 예. 100점 만점 기억나세요? 100점 만점 뭐예요? 아, 그래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을 것 같아서. 분위기 했던 프로인데도 기억을 못 하세요. 아, 굉장히 좀 근데 풍비박산 났어요. 아, 네. 풍비장 네. 연락을 안 해요. 저한테도 100점 빵점이었어요. 재림아 그만해. 너 알아. 네가 더 잘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우리 저 송재림 씨는 지금 저 무슨 관리? 예. 아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예. 아 나 이미지 관리지. 예. 어떤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야? 송재림 씨는 뭐지? 어떤 이미지? 저는 이미지보다 제 취미를 통해서 자기 관리. 아 취미를 통해서. 자기 개발 같은 거를. 네. 무슨 자기 관리는 뭐 하시는 건데요? 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관리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그 취미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오래 하면은 특기가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 때문에 오빠는 잘해 오빠는 취미가 오래 하면 특기가 되는 네. 것처럼 장기 프로젝트로 그냥 색소폰이나 뭐 그리고 팔아 나중에 되팔아도 이거 돈이 어느 정도 감가상각에 덜 되는 그런 아, 그래서 그 좀 악기를 악기, 아. 색소폰, 오토바이, 오. 뭐 수영 오. 이런 거 취미를 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어, 약간 그 좀 화보 같은 그런 느낌의 네. 뭔가 조금 색소폰이나 차임표시 네. 근데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안 돼요. 예원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원 씨. 예원이. 지금 앞에 두 분이 훨씬 네. 웃겼거든요 정말. 이때는 한 번도 안 예원이 진짜 많이. 야 진짜 심하네 심해. 하시길래 너무 신선하잖아요. 너무 신선해. 와 예원이 장난 아니야. 아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예원 씨 차별 왕이에요. 관리. 너무 관리 아니에요. 자기 관리 특집 아니에요. 색소폰 좋아하는구나. 어 알았어. 어 근데 다 취미가 멋있다. 왜냐면 색소폰도 네. 오토바이 타고 수영하고 여자들이 아니, 좋아하는 건데. 색소폰을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넓은가 봐요. 어깨 깡패. 수영. 어깡이. 제가 어깨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아 수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수영은 기간으로 따진다기보다 저변까지는 아니 그 기간으로 따져 기간은 제 띄엄띄엄 해가지고 아니 그 기간이 아니 색소폰을 1년이라고 딱 얘기하더니 수영 얘기해서 왜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언제부터?
그것도 1년은 했어요. 1년 했는데 띄엄띄엄 된 걸 이렇게 붙여야 돼요. 요새는 또 안 간 지 또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중간중간에서 이제 수영은 조금 한 2년 정도? 예, 한팔 접영까지만 하다가 이제 양팔 접영까지. 그러면 이제 시작한 거네요, 그죠? 아니, 1년을 배우셨다고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접영까지 한대잖아요. 접영까지. 남자들 접영은 멋있지 않나? 멋있죠. 아니, 우리 저 김지석 씨는 또 살림. 네. 예. 저는 자취한 지 이제 거의 10년 돼서 혼자 산 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림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살림 하시는 거 지금 얼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왜 그래요? 이렇게 많이 탔어요. 요새. 아, 타셔도 그래요? 조명이 많이 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 타요. 조명에. 아, 워낙 또 저 피부가 네. 약간 예. 네, 많이 까매요. 나빛 좀 해달라. 제 빛이야.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건강 좋아요. 간수치. 건강 좋아요. 혈액 순환 잘 되는 것 같아요, 보기? 아니, 조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혈액 순환 관리요? 지금 손도 빨개서 지금. 네. 아니 이제 김석 씨는 사실 그 혼자 살면서 네. 이게 좀 그 끼니 뭐 이런 거 사실 제때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잘 챙겨 먹습니다. 본인이 요리해서? 왜? 그럼요. 보통 혼자 사는 남자들이 네. 대충 대충 끼니를 해결하잖아요. 아 근데 외모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느낌이 네. 대충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라면만 먹고 나온 사람. 전 친환경 소재, 오가닉. 저의 몸에 대한 어떤 보상이죠. 음식 이렇게 또 남기고 이런 것도 귀찮아가지고 네. 또 그런 거 처리하기가 또 힘드니까 소량으로 예. 오가닉의 어떤 친환경 소재로 잘 해먹죠. 아,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장을 보는 편이에요? 네, 하루에 뭐 오늘 혹시 점심은 뭐 드셨는지 좀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 밖에서 먹어가지고 밖에서 아니면 삼시세끼 집에 있을 때는 아, 집에 있을 때 네. 오늘 아침은 뭐 드셨어요? 아침은 와플 같은 거 지금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살림 관리학이라고 그 최근에 최근에 오가닉을 쓰신 적이 언제예요? 최근에 선생님 샐러드 해 먹는 거? 본인이 샐러드 해 먹어요 집에서? 그럼요. 네, 사다가 마트에서 소스는 사다가 뭘로? 드레싱 사고? 소스는 제가 직접 식용유에 식용유 올리브유 올리브유 올리브유에 아니 아니야 지석 씨 아니 좀 맞춰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식초 한 스푼 그리고 간장 조금 그리고 레몬즙 살짝 넣어서 비벼서 오리엔탈로 네. 좋습니다 일단 너무 초반에 저희가 이게 몰아치게 되면은 여기서 무너져요 당황스럽네 절대 오늘 몸 몰았는지 식용유가 아 저도 지금 특이하게 따라서 아니 나는 소스에 식용유를 부어서 먹는 거예요 몸 몰았네 착각했어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원 씨가 나오셨는데 예원 씨 씨는 뭐 진짜 연애 관리향이 맞죠. 요새 네? 근데 요새 연애 중인가 봐요. 왜요? 이뻐졌는데? 모르겠어요. 와, 지금 옆에 김준석 씨랑 손길이 찍고 아요. 야. 아니 우리 저 예원 씨 본인은 좀 그 네. 연애 관리향 이거 좀. 타이틀이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제 연애는 잘 못하는데 뭐 친구들의 연애나 뭐 이런 지식이 좀 많아서 연애 그래요? 관리왕으로 좀 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준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사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그런 상담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네. 뭐 책도 많이 읽고 네. 책을요? 시작부터 자꾸 믿을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예원 씨 집에 갔거든요. 네. 책 한 장이 없었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한 장 없었어요. 아, 그런 약간 남자의 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관심이 그런 많아요? 네. 그런 것도 근데 본인도 대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죠 저희 그 토토가 그 방송 이후에 네. 그 좀 대시가 많이 늘었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대시가 많이 늘었다기보다 그냥 좀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중에서? 네? 연예인 중에서? 아 그럼 어떻게 말해요 조금만 얘기하면 말하겠는데 세 번만 얘기하면 돼요 아니 아니 어느 정도 좀 대시가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 알고 지내던 분들도 갑자기 네 갑자기 저를 새롭게 봤는지 좀 뭐 어떻게 문자가 날라와요? 네 문자라고 너 뭐 그런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런 귀엽다 누가요 누가 누가요 시작됐네 시작됐어 아니 시작됐어 아니 근데 그 예원 씨의 대신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왜요 보통 그냥 오빠들이 너 귀엽게 나왔어라고 그냥 문자를 줬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한 번 더 걸러내요 뭐라고 뭐야 저 오빠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예원 씨 생일날도 네. 누군가 선물을 줬어요 그냥 같은 동료니까 선물 줄 수 있잖아요 유바 나한테 왜 줘? 생일인데. 아 그래요? 예예 예, 약간 조금
도끼병?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다 대시가 맞지 않나요? 왜냐면 위험한 양반이네. 왜냐면 절대 관심이 없으면 아예 그 껀덕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껀덕지? 껀덕지? 아, 껀덕지? 아, 저도 네. 책을 많이 읽었다면서요. 아니 오늘 사실은 예원 씨는 해토에 한번 출연했었고 네. 나머지 우리 저 네 분은 해토에 첫 출연이신가요? 아, 지석 씨는 처음이에요? 네. 아, 아 그런가? 어, 지석 씨는 진짜 한번 나왔을 법한데 오늘 진짜 네.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저 하나 씨도 예능에는 오랜만이죠? 네. 이하나의 그 페퍼민트라고 예전에 저 진행을 직접 하셨었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능은 얼마 만이신가요? 저 5년 만인 것 같아요. 와. 마지막으로 나가셨던 게 상상플러스? 네. 아. 상상플러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나요? 한동안 좀 활동을 네. 좀 안 하셔가지고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고 예.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저, 제 혼자 시간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뭐 했어요? 네. 여행 다녔어요? 네,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음악이 전공이었거든요. 맞아요, 음악. 그래서 앨범을 좀 아, 낼 수 없을까 해서 진짜? 내 노래를 좀 많이 만들고 뭐 전공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컬 전공. 보컬. 아, 네. 진짜? 아 이하나 씨가 노래 잘하시거든요. 잘했네요. 아, 아니 근데 우리 저 이하나 씨 아버님께서 네. 그 굉장히 유명하신 예, 예. 작곡가 이재현 선생님이시래요. 어. 먼지가 되어라는 곡을. 아, 아버님이 음악을 하신. 네. 와, 대박 노랜데. 그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네, 작곡을 아빠가. 당신 곁으로. 그 진짜 이거 명곡 아닙니까? 아, 한번 좀. 한번 먼지가 되어 한번 조금만. 예. 아, 이 노래 좋아하는 가사가 이 노래 참 진짜 예. 예. 아, 명곡이죠. 가루가 되어 예전에 이게 가사가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먼지가 아니 사실 뭐 저 우리 송재림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굉장히 예. 뭐 핫한 분이잖아요. 아, 맞아요. 지난번에 소은 씨 왔다 그렇죠. 갔었어요. 우리 저 소은 씨의 표현을 네. 한마디로 좀 그 송재림 씨를 표현해 달라니까 이상한 오빠라고. 그랬나? 예, 그냥 김소은 씨는 그냥 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니까 이상한 오빠래요. 예. 제가 요새 풍채가 좀 있어요. 이상한 아, 예. 오빠. 이거 칩니다. 100점 만점이 왜 없었어요? 제가 좀 성재림 씨를 보지 못했다면 당황했을 거예요. 예. 알고 있었거든요. 예. 너 안 맞은 게 다행이다. 100점 만점. 제가 미리 서두에 얘기 드렸잖아요. 네. 아, 오늘 토크에 여러 가지 반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분들의 캐릭터도 정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명기 왜 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반전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충분히 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김현 씨가. 아, 일단 김지석 씨. 네. 아, 지금 본인이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이 지금 김현 씨 좀 특이하다 얘기. 아 근데 제가 진짜 제3자 입장에서 네. 늘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하나 씨가 재림 씨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재림이를 또 제가 상대분이 말을 하고 있으면 제 여기 물음표가 띵띵띵띵띵띵 되는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분은 4차원이고 한 이분은 10차원 정도 되는 거예요. 난 아니잖아. 난 정상이잖아. 저 누나, 예, 누나는 괜찮아요. 그래요. 손이 너무 가까이 있다. 아니 좀 저 사실 지석 씨도 야 이 집안이 또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에이, 저 할아버님께서 이 저 독립운동 만주에서 예. 쭉 내려오셨죠. 아~ 김구 선생님이 아마 제자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 내려오시면서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막내시거든요. 예. 아버지 성함이 김자 온자 양자 온양온천. 그래서 태어나셔서 아~ 온양이라 예? 주셨고 아버님이 온양에서 태어나셔서 온양. 예,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쿨하셨어요. 아~ 그래서요. 장명 센스가. 큰아버님들은 성함이. 그래서 둘째 큰아버지는 이제 장춘동에서 태어나셔서 김장춘. 아주 농담하지 마시고. 아, 가족이. 제가 실제. 제가 지금 제가 진짜 농담이라면은. 아, 저희 가족 이름 갖다 그러면, 거짓말. 그러면 그러면은 큰아버지 이제 북경 김북경. 아유.
아, 왜 우리가 도대체 제가 이제 저 예능 나오셨으니까 아, 정말이 해도 처신이라 재밌는 얘기를 아, 정말 가족이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북경에서 태어나셔서 김북경 씨, 김북경, 김장춘, 김오냥, 김장춘 우리 작은 아버지 아들 있어요. 잠깐 중국 장춘 얘기하시는 거예요? 런던에서 태어나서 김런던. 아, 정말이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아, 얘기하지 마. 지금도 런던이잖아요. 런던 씨. 근데 그 말이 진짜. 아, 왜 이거? 진짜 런던.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진짜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사촌 형. 사촌 형이 김런던 씨. 그리고 저희 형이 이제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거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근데 신사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김신사. 세 살 때 개명했죠. 뭐라고? 반석으로 그냥. 김반석으로. 아, 놀림 당하니까. 김신사. 아, 원래는 세 살까지 김신사였어요. 네. 신사답게 행동하고 신사 막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태어났는데 또 신사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는 신사로 하면 안 된다. 어머니가 비춰진 거면 너는 그럼 부활절에 태어나서 김부활. 어머니가 진짜 비쳤다고. 아, 부활도 이름이 좋은데 우리 남학생들 사이에서요. 놀랐어요. 놀라요. 김부. 저 진짜 김부. 학교 못 다녀. 부활 때 쓰면은 진짜 무지하게 놀렸을 거야. 아, 진짜 김부활 때. 영어로 하면 되지. 영어 이름. 영어 이름. 이게 라이 몰라. 그런 이름 빨리 발음하면 큰일 나. 야, 그 학교가 뭐야? 그냥 못 다니지. 아니. 친구들 사이에서 늘 웃음이 끊이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럼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저희 이번 시험 왜 이렇게 왜 모르는 아니 뭐 모르는 척하는 거죠. 아 저는 진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진짜 심하네 진짜. 아 진짜. 김지석이 본명이에요? 보석이 본명이에요. 아 한석 보석이니까 형의 이름을 따라서. 네? 아니 저 우리 지석 씨도 영국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혹시 그랬었죠. 아니 왕자 같아요 보기에도. 왕자님들이 나온다는 거기 나왔어요? 옆 학교 나왔어요. 야. 왕자 옆 학교. 그죠 윌리엄 왕자인가 그분하고 저 학교 같이 다닌 거예요? 그 기숙사학교 다녔거든요. 네. 근데 영국 이 교육에 약간 어떠냐면 공부만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쿨 액티비티도 잘해야 돼요. 이 학교 외 활동도 잘해야 돼서. 중간에 영어를 서는 거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람도 내가 좀 위기 있게 봐. 그래가지고 수영을 했었죠 저는. 아, 수영을 좀 하셨어요? 수영 유치원을 나와서. 저병까지 했어? 예, 그럼 평영. 아 평영. 평영을 했는데 마침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학교들이 대항전을 해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저랑 같은 이 윌리엄 왕자가 평영이었던 거죠. 중국에. 네, 그래서 옆에 서서 했는데 키가 엄청 컸었어요. 인사 좀 했어요? 아 그럼요. 하이 윌 뭐 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안 잡아가요? 왜 잡아가요? 인사하는데 왜 잡아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영국 미국 응. 말도 안 되는 그 학교 티를 입으신 그 보디가드들이 같이 썼던 것 같아. 학생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학교 티를 입는데 전혀 아저씨가 그 입고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이 윌 하니까 어떻게 받아줬어요? 하이 킴. 하이 킴. 이름도 아니고. 자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좋겠네. 그때는 뭐 SNS도 아무것도 없고 사진 찍을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맨날 만나는 사이니까 2주마다. 아무렇지도 않았지 뭐. 네. 너무 아까워요. 영국에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안 만났어요? 거기 좀 전 영국 여자. 전 첫 키스가 레베카였죠. 레베카? 아 지금 지났어. 레베카? 아니 뭐 얘기 좀 해줘. 레베카 영국 여자예요? 아 레베카 여자. 레베카 레드우드. 저보다 한 살 어렸고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몇 년 살이었는데? 첫 키스를 굉장히 저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안겨준 거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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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지석 씨, 지금 잠깐 쉬어요. 아니, 잠깐. 아니야. 지금 얘기가 당기를 해. 얘기가 자꾸 지금. 아, 당기. 저는 어떤 첫 키스를 하면 굉장히 좀 떨리고 순정이 있고 좀 추억이 돼야 돼. 나름 남녀간의 풋사랑이 어떤 이런. 그러니까 수줍음. 근데 정말 처음이어서 훅 들어오시니까. 거기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쪽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레베카가. 제가 첫 키스였죠. 인터넷이랑 기분이 확 들어오니까 제가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무슨 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이게 첫 뽀뽀가 아니라 키스였던 거죠. 근데 저는 뽀뽀 마인드였는데. 레베카 씨가 아니 예원 씨 옆에서 계속 뭘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 저 이해하고 싶은데 이 얘기에 저 웃음 포인트를 잘 못 찾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원 씨 중에서 내가 레베카가 돼야 돼. 아이고! 예. 아, 정말 전반 토크에 나온 최고 명장면입니다. 아이고! 거짓말, 거짓말을 하고 있네, 정말. 아이고! 아이고! 첫 키스의 트라우마가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키스가
두려워요.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 아 진짜? 아 진짜? 거짓말? 이분 잡혀가야 돼 누가? 왜? 왜? 얼마나 두렵다. 손 먹고 계속 잡혀가야겠어 진짜. 어? 아니 아니야 진짜. 내가 키스를 못하면 어떡하지? 아, 네. 내가 이분한테 만족을 못 시켜드리면 어떡하지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니, 맞대잖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혼자 연습을 했어. 아야 너 안 했어? 너 안 했어? 아니 아니야. 너 안 했어? 형님. 나만 그랬어? 형님. 아 진짜 심하네. 어디다? 어디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여기 이게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아 됐어. 아 진짜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어제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했어요. 진짜 나만 그래? 지금 다들 지금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거야. 하나 씨 얼굴 빨개지고 지금. 예? 어, 저는 연습 많이 해봤거든요. 얼굴 왜 빨개져요? 아, 남자들이 아, 그거를 연습. 아, 지금 혈액순환이. 어찌하게 되네, 지금. 약이야, 혈액순환이. 기스를 해, 기스를 해. 쭉쭉 혈액순환 막 난리 나요. 혈액순환이 지금 무지하게 되시네. 아니, 그러니까. 온몸에 혈액이 돌아. 이제 손색깔하고 비슷해졌어요, 이제. 이제 사람 같네. 아, 그렇게 연습을 한 게 효과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영국 분이랑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디 분? 그 이후로는 그냥 한인. 그냥 침통으로.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다. 아이고. 귀엽다. 연습을 했다는 게 진짜 연습했었어. 20대 초반일 거 아니야. 여현 씨. 네. 20대 초반이 아니라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아, 아니 아이였으니까. 활기 왕성할 때 아니야. 우리 저 예원 씨도 우리 사실 그 키스 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대학교 때. 아 진짜? 네. 아니. 네. 아니 네. 왜요? 아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약간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뭐든지 아니, 뭐든지까지는 아니고 뭐든지. 그러니까 아무튼 키스를 하면 결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첫 키스하는 남자와 나는 평생 같이 하겠다. 네, 고등학교 때. 어, 근데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또 이제 모든 이제 미성년자 그게 이제 풀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야단 났구나. 약간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도. 학원 다녀요? 이거 이걸 써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 손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왜 그래요? 짜잔. 예? 짜잔. 뭐 예원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얼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해체가 된 거죠. 네, 이제 기사화 됐어요. 네. 아쉽겠네. 아 솔로 되니까 어때요? 그렇죠. 좋았잖아요. 좀 아 외로워요. 외로워. 뭐가 외로워? 아 그러니까 다 같이 항상 있다가 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워요. 대부분 혼자 나오면 섹시 컨셉을 많이 하잖아요. 귀엽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섹시.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 어디 인터뷰했어? 아니 어디 잡지 다니? 정답만 얘기하는 거야 정답만 도화지 하나하나 그린다는 생각을 아니 너무 상투적이야 예원 씨 저런 게 나 힘들게 예원이가 아니 자판기지도 아니고 항상 정답만 얘기하려고 그래 정답만 정답 자판기예요 아니 그 이제 저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모든 컨셉을 다 소화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원 씨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뭐라고요? 뉴뱅 보면서 언니 나는 섹시는 아니겠지? 내가 무슨 도화지 하나 왜냐면 또 10년 후에는 또 섹시가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롤 모델 있어요? 뭐 마돈나라든가 외국 쪽도 일단 있지만 일단 한국.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훌륭한 가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엄정화 선배님 우리 섹시 쪽인데? 다방면으로 가능하시잖아요 약간 아, 우리 예원 씨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약간 그 큐티와 그 섹시 표정만으로도 혹시 좀 그런 게 좀 가능하지 확실히 달라요 표정이요? 네. 귀여운 거죠? 귀여운 거요? 큐티 네. 하나 둘 셋 체크 우리가 어떻게 해? 저쪽에서 아니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쪽에서 아유. 아니 너무 프로그램 사는 게 나가지고 막. 아줌마 같았어. 아줌마들. 자 이번엔 사진 찍습니다. 예. 섹시, 섹시해요. 네. 자, 자신 있게 가, 자신 있게. 여시, 파이팅. 자, 둘, 파이팅, 파이팅. 하나. 과감하게 한번 가요.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좋네. 하나, 둘. 이거 왜요? 아, 너, 죄송해요.
더 나라마가 있어요. 아 우리 버블이가 아니 우리 저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큐티가 어울리나 섹시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석 씨가 보기에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 큐티. 아 이거 네,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재림 씨는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선택지 중에 하나네요. 저는. 뭐를 그냥 하나. 100점 만점에 같이 했었잖아요. 뭐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100점 만점이. 모르는지 뭘 쳐. 어려운 부탁인 거지. 당신의 꿈을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 제가 어떻게 나와. 야 너 세상 말고 앞에 나와. 아 그때 나도 100점 만점에 MC였어. 내가 근데 잘 됐으면 이러고 있지 않아. 방송에 노른자 두 번이. 야 좋아. 어 재림 씨 이 코드 좋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색동 맞잖아요. 아 요새 얘는 코드예요. 예. 내가 배달렸어 봐요. 뺨나였어요. 저 오늘 그래서 네. 우리 저 예원 씨가 네. 이렇게 저 나오신 김에 네. 공연을 한번 예원 씨. 아유, 카탈레네를. 그대로. 욕심내는 거 봐. 욕심내는 거 봐. 아, 근데 예원씨. 아, 근데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소속된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얼리 노래를 갖고 하거나. 오렌지 캐러멜 노래를. 예. 약간 큐티 쪽으로. 저한테 잘 맞기도 하고 약간 즐겨하는 그런 마인드의 쪽이라서 아 그래서 역시 예원 씨는 약간 큐티가 잘 어울려 예. 큐티로 해요 큐티 그래요 그래요 그쵸 차근차근 이제 밟아나가면 그럼 되겠죠? 그럼 혜은 씨 남편분께서 키스 신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네. 상당히 조금 좀 그 싫어하신다고 예를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사실 연기자 한다고 그랬을 때 무척 반대했었죠 약간 자기는 이건 사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 왜요? 연기자랑 자기는 살 수도 없고 네가 연기자였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연기자로 전향을 하는 거가 네가 꿈이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겠습니까? 입장 바꿔도.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섹시한 역할 많이 했잖아요, 영화는. 네, 그 얼마 전에 트라이앵글이라는 데서 이제 터졌죠. 왜요? 재중 씨하고 이제 그 스킨십 하는 씬이 있었는데 영웅재중? 네, 전 그게 그 씬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대단한 씬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언제 다가가는? 네, 그래서 배우로서 해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팬들이 많다 보니까 재중 씨가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1위로 계속 이제 있었던 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진료하다가 방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인터넷 보고 갑자기 폭발한 거예요. 근데 씬을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봐왔던 씬 중에 가장 수위가 높고 어느 정도였어요? 거기도가 제가 덮치는 씬이었어요. 좋았겠다. 아니 호텔로 유인해서 이렇게 덮치는 씬이었는데 한 5일 정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5일이나? 네. 근데 제가 또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10일 정도 얘기 안 하고요. 아니 근데 저 남편분께서 싸우다가 이게 뭐죠? 얼차려 시킨다는 게 이게 뭐예요? 진짜? 누가 누구를 얼차려 시켜요? 아니 제 인생은 범죄와 전쟁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되게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나 못 알아봤어. 나도. 그 전에 제가 삶이 정말 그 왜 차렷 그러면 차렷 일단 하는 여자 있잖아요. 일단 하고 네. 자아가 없이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라면 하는 대로 살고 트러블이 없는 거 자체가 편하니까 이렇게 샀는데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뇌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 즈음에 아, 좀 화가 좀 많으시네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네. 아, 그렇죠. 근데 하여튼 범죄와 전쟁 찍으면서 남편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남편분이 그 저 얘기하신 대로 10년을 그렇게 지내오셨으면 아내의 반란이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트러블 있었겠네요. 네, 한 2-3년 정말 힘들었고. 넌 계속 연기를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난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나도 배우가 되고 싶다고. 왜냐면 나를 찾게 해준 직업이기 때문에. 자아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혼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지, 나오지.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일 지지를 많이 해주고. 아,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지금 저 자기 관리로 지금 네. 나오셔가지고. 가정 관리? 아, 지금 아유 좀. 네.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남편분의 네. 마음은 또 이해는 또 되긴 되죠. 되게 사랑하시나봐요. 그렇죠. 또. 씨를 네. 왜냐면은 네. 남편분께서 이제 손잡고 다니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제 네.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되게 거예요. 되게 사랑하시나봐요. 저희 남편은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났네. 결국에는 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예. 아, 다행이네요. 남편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하면은 아닌데, 예, 점점 그, 더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뭐 연기자들은 확실히 그런 키스씬이나 이런 러브씬 만약에 하나 씨도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좀 그 저는 없었어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키스씬이나 이런 게? 네. 아, 홍영 씨가 지금 또 들어왔는데 아, 중간에 지금 뽑아봤지 않은 MC가 나왔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조세호 씨가 송지림 씨를 굉장히 신경 써요. 아니 나 잠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키스신도 많지 않았고요. 아, 네. 아, 그래서 다행이죠. 영화 식객에서는 키스신 있지 않으셨어요? 윤계상 씨는? 일이 많지는 정도? 영화 식객에서는 저기 김강우 씨랑 했었고 키스신은 없었어요. 지금 아, 자기가 애초에도 맞춰가지고 다른 거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수석 씨는 혹시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다른 제 여자친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 여배우한테가 좀 제가 키스를 잘할 수 있을지가 연습 많이 했죠? 아이고! 아이고! 나 자신이 없다. 아니, 아니 지금은 잘해요. 잘하는데 잠깐만. 아니, 저 키스 잘해요. 저 키스 잘하는데 여배우들 사이에 소문 날까봐. 그건 아니고 예. 드라마 구도상 남자 주인공 두 명, 여자 주인공 두 명이면 꼭 이제 삼각관계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하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저 그렇죠. 제가 했던 아, 드라마도 그랬었고. 근데 이 주인공 다른 주인공이 먼저 키스를 하면 제가 좀 신경 쓰여요. 아, 드라마 확실히 있네. 아, 예원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허락하면 저도 허락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배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랑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그러네. 아 맞아. 일반인인데 저를 못하게 하면요? 어, 못하게 하면. 일반 회사원이에요. 그러면은 어 여보도 다른 사람이랑 하고 다른 여직원이랑.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 내에서 일할 때도 다른 여직원들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 아, 어, 일적으로 그거? 부딪히는 부분이 어. 있을 경우 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어. 나도 못하니까 네. 당신도 하지 말아라. 네, 네. 그런 거 이런 싸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싸움이 좀 안 되죠.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죠. 네. 뭐 작품 때문이라든가. 조세호 씨는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아. 키스 씨. 아, 제... 아 이건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배우자로는 제가 예. 아 무슨 그러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진짜?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하라고 그래요? 아 예를 들어서 진짜 그거는 이제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당신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라 네네네. 했는데 너무 바빠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극장이 크게 걸렸어요. 올로드 무작계 무작계판 감독판. 근데 궁금한 게 제 부인이 누군데 뭘 누구까지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아 작품에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저는 존중합니다. 올로드고요? 근데 본인을 쿨하게 받아들인 친구들이 난리야. 문자 왔어. 네. 계속 막 톡에 올려.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 나도 봤다. 근데 정말 죽이더라. 따봐. 죽이더라 어딨어. 야, 영화가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친구를. 남창희 씨가 막 문자고. 근데 저는 좀 쿨하게. 나 이제 그 질문 끝났으니까 그만 얘기하시죠. 내가 스타일이 좀 부질부질하시다. 쿨하게 좀 받아들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 네 분이 오늘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나오신 거는 이 또 저 저희 그 수목 드라마. 와, 잘 끌어줘야 돼요. 우리 정말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 드라마가 예. 잘 돼야.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네. 얘기를 조금 좀 하자면 어떤 드라마인지 좀 궁금하네요. 제목은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고요. 착하지 않은 여자들. 네, 여자 3대 얘긴데 이제 하나가 3대 그리고 2대가
채실랑 언니 그리고 일대가 김혜자 선생님이에요. 아~ 네.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착하지 않은 여자. 네, 착하지 않은. 그럼 여자들이 다 못 됐어요? 그 드라마를 보셔야 거? 돼요. 네. 그 자기 관리 특집으로 네. 김지석 씨 네. 살림 관리를 좀 뭐 하신다고 했는데 네. 살림 노하우 뭘 어떤 걸 좀 잘하시는지. 아 저는 때와 장소에 맞게 그 코스튬 하면 딱 마인드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면 청소해도 될 옷, 더러워져도 될 옷들, 편한 입고. 옷들 그 이렇게 뭐 고무장갑을 삭끼면 느낌이 청소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운동을 해도 우리가 왜 멋있는 운동복 입으면 파이팅이 생기잖아요. 힘도 생기고. 그게 좀... 노하우예요? 그게 살림관리는? 그게 기본적인 노하우예요. 추리는 같은 거 입고 해야 또 청소할 맛 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희 사실 저 우리 지석 씨 그 화면을 조금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좀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 어떻게 좀 살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저희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지석입니다. 여기는 저의 집이고요. 오늘은 제가 살림을 하면서 저의 어떤 깔끔한 삶의 일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자의 주방. 남자가 잘 안 올 것 같지만 저는 제가 가장 자주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깔끔하네. 줄 맞춰놓은 거 봐. 그릇들도 많고 그릇들도 많아요. 여자들도 저렇게 하기 힘들죠. 뭐 힘들죠. 제 식량 창고들. 식량 창고들 깨끗하죠? 자주 안 네. 그리고 냉장고. 우리 집 볶음보다 네, 깨끗해. 냉장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침실 깔끔하죠? 남자 혼자 사는 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난방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패딩 조끼를 입고 있고 발은 아주 따뜻한 실내화를 신고 있죠. 아 그리고 이제부터 저의 어떤 코스튬 플레이 코스튬 플레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분장쇼? 청소를 할 땐 청소 복장을 제대로 인위적인 메이킹이 너무 청소맨 드래곤볼인데 하세요 드래곤볼 변신 완료! 운동을 할 땐 운동 복장을 제대로 드래곤볼 머리는 된 거야 나름 자신감이죠. 운동은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풀로 장착된 이 어떤 코스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끔씩 취미로 바이크를 탈 때도 최대한 갖춰 입어서 바이크? 바이크? 형 타? 바이크 타지. 뭐 뭐야? 양말. 남자 아니야 남자? 바이커 김지성입니다. 옛날에 졸라맨 같은 졸라맨. 가끔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데요. 남자는 블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바이크 코스튬은 올 블랙입니다. 해서 오토바 바이크를 타고 떠나시죠. 남자는 블랙.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저렇게 잘 노니까. 아,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사시는 분들 다들 거의 그러시겠지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빨래를 돌려도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뭐 타월은 타월대로 뭐 옷들은 옷대로 또 옷도 재질 따로 그치. 해야 되니까 몇 번을 돌리고 그 돌리는 중간에 뭐 청소기질 하고 원래 물질하고 화장실 청소도 물때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베이킹소다의 활용법 그거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쓰세요? 그렇죠. 어디에다? 여기 나왔네 살림 노하우. 베이킹소다 하세요? 몰라요. 베이킹소다 써야죠.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닦는 것까지 다 어떻게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가 먹어도 되는 건데 최고의 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일을 닦더라도 아니면 채소를 닦더라도 그냥 일반 세제보다는 좀 친환경 소재의 베이킹소다. 맞아요. 마음도 좀 편하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그리고 찌든 때들 세탁기 혹은 배수관 가스레인지 그런데 찌든 때들 그 뿌려요? 베이킹소다를?
뿌리는 것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물과 혼합해서 비율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흰 셔츠 입었을 때 찌든 때들 베이킹 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베이킹 소다로 스크럽도 가능하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그래. 다 베이킹 소다로 집에 그거밖에 없어 다 베이킹 소다로 내 몸도 씻고 아니라 내 몸도 씻고 찌든 때도 베끼고 아니 요리도 좀 잘하신다고 요리 잘하죠 무슨 요리 좀 저 날씨에 맞춰서 요리 잘 해먹을 수 있어요. 뭐 여름이면 뭐 여름 요리, 묵밥 뭐 이런 거. 비 오면 뭐 만둣국. 뭐 멸치 만둣국, 소고기 만둣국, 소고기 묵국, 멸치. 아, 맞네가 또 이게 사실 쉽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전주 분이세요. 그래서 레시피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좀 요리를 좀 얘기 나온 김에 현 씨도 좀 요리를 직접 주셔서 좀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못해요. 그러니까 시집 왔을 때 저희 그 시동 저희도 삼형제 맞이거든요. 근데 이제 된장찌개 끓였더니 그 저희 막내 시동생께서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한 13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장소 며느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 뭐 설이나 추석 때 식구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잖아요. 레시피가 저만 그날 그때만 하는 레시피가 있죠. 어떤? 뭐 도미찜 아니면. 아 그런 건 좀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하는 내놓는 찜이 있고 그것만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찜 도미만 되는군요. 우럭도 돼요. 찜은 딱 두 개. 우럭과 도미. 두 찜. 생선찜은 네. 잘못하면 비리니까. 아, 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씨는 요리를 좀 하시나요? 저도 잘 못해요. 아직도 엄마가 해주시는 건. 그나마 네. 뭘 잘해요? 저는 달걀도 잘 삶고. 네. 4차원 맞아요. 진짜 하나 씨가. 요리라고 예. 생각하면 요리지. 예, 예, 예. 그러면 좀 저희가 생각한 요건 한 요리 같다 하는 거 도전해보신 거 혹시 뭐 좀. 요리라고 파스타는 좀 네. 굉장히 쉽더라고요. 되게 비싸잖아요. 파스타 밖에서 먹으면 2만 원까지. 설마 그 저기 면 삶아서 이렇게 붓는 거 그거 말하는 그건 아니. 그렇게 다 면 해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삶고 소스는요? 소스. 아 소스를 사서 했네요. 토마토 소스. 아, 그러니까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아, 라면 끓이는 거랑 뭐 하나라.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못한 요리가 없어요. 네. 시계도 뭐. 요리를 하게 되면 요리를 직접 하셔야 될 텐데. 예, 배울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하다 보면 많이... 늘어요. 아, 요리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리를 하다 보면 는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해요. 왜요? 네.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아, 엄마 아직 요리 못 하세요? 이번에 설날이라고 육전을 만드셨는데 그게 육전. 근데요. 아 육전을 들면은 이게 탱탱하게 딱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젓가락 모양대로 잘라줘요. 네, 찢어져요. 이게 식감 자체부터가 아니면 그런 건 그렇더라도 이제 하더라도. 자주 해 먹는 찌개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찌개요. 우리 어머니가 미역국에 떡국을 넣으셨어요. 생판도 넣으셨어요. 미역국에 생판. 그리고 사골 곰탕 같은 네. 거는 몸에 좋다고 어릴 때부터 많이 해 주셨어요. 뼈가 문드러질 때까지. 그리고 그 남은 사골을 미역국을 쓰셔요. 아니 이거 굉장히 정성을 들여 음식 하시네. 무족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한 달 먹으면 먹는다고. 아, 원투도 내고. 원투도 다이어트. 왜 뭐 관리 이야기를 좀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아까 얘기한 대로 혜은 씨는 그 좀 몸매 관리를 몸매 관리. 뭐 뭐를 좀 하시는지. 뭐 가져온 거 있는데 보니까. 아 예. 이거 아니. 뭐를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가지고 왔는데 이거 평상시 제가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요. 뭘. 혜연 씨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예. 이게 사실 없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예. 이게 등 운동하는 기계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왜 등 군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나이 들면은 좀 불룩불룩해지잖아요. 예. 그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척추를 곧게 해서 나 해야 돼. 필라테스 기계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무릎에서 두드러기 소리 나죠. 나무 소리였어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어이구. 와. 어 시원하겠는데요, 저거? 와. 근데 이걸 중심을 네. 잘 잡아야 되고 이게 사실은 이런 옷이 있으면 안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는 내복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만 입고 근데 이 목뼈까지. 아, 여기 시원하게 여기까지 이거 중심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네. 여기 운동도 돼요. 여기 운동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운동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을 잡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중도도 좀 되면서 이게 전신 운동이 돼요. 사실 이거를 몇 번이나 해야 돼요? 이거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울퉁불퉁해서 그런데 하다 보면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100번. 땀이 나거든요. 아, 집에서도 그냥? 근데 이거를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진짜. 야. 아니, 푸쉬업 잘 하신다고. 아, 하기 흉할 것 같아갖고. 할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푸쉬업? 네. 진짜? 할게요. 나 하나만 더. 한번 조금만 한번 좀. 시작. 그 좀 잡으시게. 네. 할 수 있으실 만큼만 하세요. 어, 그래도 뭐. 어. 많이 못하시네. 넷. 이 정도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돼요? 가슴 운동 잘하시네. 잘하시네. 일곱. 열 개 채웠어요. 열 개 채웠어요. 아유, 이게 좀. 열. 빈겨.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개 채울게요. 여군 특집이 아니에요. 20개. 실력이 좋으시네. 진짜 그렇게 보이시네요. 남자들은 한 손으로 되지 않아요? 아, 재림 씨, 재림 씨 괜찮대요. 재림 씨 한 손으로 돼요? 두 개로 하고 하나로요. 어, 어유, 이거 뭐? 몸이 좋아요. 아, 몸 좋네. 운동 많이 했잖아. 몸 봐. 식스팩도 있고 그렇죠? 아니요, 지금 다 녹았습니다. 녹았어요? 인기 많겠네. 지금 되게 많아. 아, 그래? 짱이에요 지금. 지금 인기 최고야. 오, 3도 봤어. 3도. 어, 야, 들어가시는 거예요? 찍은 화면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촬영을 좀 편안하게 좀. 합리적으로. 예, 예. 아니, 이거는 리얼이 저리. 저게 실생활이에요, 근데. 그래서 라인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걸 올려서 쭉 돼서 뒤로 딱 힘을 제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하다 보면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다리 운동이다. 허벅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정말 이 배에 힘을 똥배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배에 힘으로 이 다리를 들었다 놨다. 그럼 후들후들 떨려요. 그게 이제 운동이 된다는 얘기고 후들후들 떨려도 그 순간을 참고 이겨내야 뱃살이 들어간다. 춥지 않은 날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춥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스쿼트를 하는 건데 안 추운 날은요. 뒤에 깍지를 끼고 제낍니다, 이걸. 몸이 휠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하면 등이 꽉 처지겠죠?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사실 그 평소에 계속 스쿼트를 많이 해줘요. 어, 좀 독특하신데.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휘어 보세요. 안 돼. 여기 이거는 정말 등 운동이 좋고요. 그리고 팔 안쪽 살 안 빠지는 운동이도 상당히 좋고, 와, 목의 자태도 예뻐집니다. 목 라인도. 저는 제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잘...
경우는 그러니까 뭐 진짜. 계속 뭐. 예. 아, 근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게을러요. 그 몸으로 움직이는 게 게으른데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제가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울해지면서 밥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한 4kg 정도가 빠졌는데 주변에서 다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운동을 안 했고. 복근도 있어요? 아니, 제가 제작 발표 때 옷을 한번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갖다 줬는데 이제 운동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몸매 보면서 이럴 성격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배꼽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동영상에 이렇게 찍히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되게 야한 옷이면서 이게 이렇게 복근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알았어요. 아하. 자, 어쨌든 저 지금 뭐 각자의 노하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있는데 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혈액 순환 관리로 2, 3주 정도 좀 됐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혈액 순환은 뭐 어떻게 지금 관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 시작은 저희 이제 메이크업 해주는 동생이 제가 이렇게 다리를 자주 꼬고 있어요. 사실 몸이 원하는 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건데 몸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편하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그냥 있는 버릇을 많이 들였는데 왠지 굉장히 피가 잘 통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푼 것만으로도 되게 몸이 좀 그래서 아 그동안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거에 반대로 했구나 역행했구나 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분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군요. 맞아요. 그게 3주 되셨고요. 그래서 좀 그 3주 만에 가장 본인이 느껴지는 변화는 뭔가요? 그 전에는 약간 몸이 저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때도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 몸에 안 좋은 것들. 근데 지금은 제가 제 몸을 약간 지배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역도 있고 미역 뭐 부추, 좋죠. 생강, 양파 여러 가지가 면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맛있게 좀 계속 좀 유지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제 나름대로 짰어요. 네. 지금 저 식단을 좀 그 말씀하신 걸 좀 가져왔거든요. 와,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엄마가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못 보던 게 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브로콜리. 아, 이게 원래 아무 색이 없거든요. 그냥 흰색인데 좀 이렇게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여기 이게 그냥 위에 뿌려진 건 뭐예요? 뿌려진 거는 아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혈액 순환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마요네즈 없이 하니까 너무 금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뭐야?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오늘 조금 자꾸 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녹화 중에 나 혼자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 이게 예.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그 재료랑 똑같아요. 맞아요. 해독 주스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유지 가능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닭가슴살 먹을 때도 꼭 소스를 찍어 먹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오래 지속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스가 좀 마요네즈라도 네. 그냥 예 이게 낫다 내 입맛에 맞는 게 마요네즈 아주 조금 묻히셨는데 많이는 안 묻히셨어요. 네. 네. 한식집의 전체 요리로 나오는 네. 그런 샐러드 먹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근데 요거 마요네즈 대신에 그 요거트를 뿌려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지금 마요네즈 많이 안 뿌려서 마요네즈 맛이 뭐 이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걸로 그럼 한 끼를 네 이거랑 미역이랑 그 미역국에 미역하고 네. 뭐 그 나머지 삶은 달걀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때 조금 혈액 순환을 위해서면 음식도 있지만 뭐 운동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이것만 드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선 진짜 혈액 순환에 관해서는 정말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마사지 관리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걸 또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목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뒷목 잡는다는 말씀도 그래서 이제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막 어디가 막히고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좋은 얘기들 있긴 한데 이하나 씨 얘기를 네. 지져보니까 귀가 얇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혈액순환에도 저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알아낸 게 있어요. 저는 하루에 겨드랑이 100타씩 쳐요. 맞아요. 거기를? 왼쪽 50타,
일어나자마자. 아, 정말 좋아요. 이 여기가 림프예요. 맞아요. 림프. 이게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치면 되는 걸 나는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요. 세게, 세게. 아 이게 네. 있군요. 네. 내가 이렇게 친다고 쳐보고 와야지. 세게 해보세요.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아파요. 되게. 아유 아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많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 아파. 아 너무 아픈데 지금. 아 나 진짜 너무 아픈데. 근데 거기가 우리 몸에 있는 쓰레기통이라고 했는데 쓰레기통을 때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이게 화면으로 화면으로 나와요? 이렇게 세게? 얘 부항을 뜨는 거 같아. 아이고 진짜 이렇게. 근데 이게 현미 선생님 있잖아요. 가수 현미 선생님이 눈을 뜨자마자 50타씩 그러니까 하루에 100타 그다음에 저녁에 자고 50타 50타 그래서 하루에 200타 정도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예. 아니 지금 저 우리 하나 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 혈액 순환을 위해서 뭐 지금 뭐 김시영 씨도 얘기했지만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는지.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또 혈액 순환 알아보다가 또 알게 된 건데 햇빛을 30분 정도 보고 안 보고가 하루를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D. 응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햇빛이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아파트 복도 거기다가 이제 여물 깔아놓고 햇빛을. 아파트 복도예요? 진짜로? 나가. 아파트 복도에다가 노는 집 어때? 주민 여러분께서 아 우리 미안한 씨 박수쳤네. 햇빛을 야외 좋아하시네. 아무도 놀랐는데 잘 안 되는 거. 젊은 친구 안 된대 그랬거든요. 거기서 뭐 음악도 들으면서 스트레스. 네네. 아 그리고 차를 많이 마셔주고 그리고 아까 그 식단도 이제 허기짐을 7시 전까지 안 들게끔 계속 나눠서 계속 먹은 것들. 저녁 7시야? 네. 하나 누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혈액순환 쪽으로 도움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은 혈액순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일단 혈액순환을 하고 있으니까 김 씨는 오늘 혈액순환 특집이 아니에요. 싱스틸러! 내가 정신 안 차렸으면 혈액순환 특집으로 나온 줄 알았어. 저는 저 준 줄 알았어.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혈액순환을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좀 저희가 확실하게 이게 사실 2, 3주에서는 모든 게 효과를 바로 네. 보니까 좀 힘들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이 피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부기가 확실히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좋아지죠. 붓기는 없네 진짜. 아침에 붓기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네. 그리고 피부가 되게 맑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얘기했던 감탄사와 말이 반대로 나가네요. 아이씨. 말은 얘기 뱉은 감탄사와 뭔가 달라요. 말을 좀 많이 하시네요. 감탄을 못 먹어서 말을 좀 많이 하시네요. 이게 조금 뭔가 예. 아니 저 재림 씨도 아까 얘기했던 혈액순환 본인은 뭘 보게 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몸 전체에 부품별로 봐요. 어떻게? 신장이면 신장, 간이면 간, 심장이면 심장 쪽으로 해서 혈액순환에 좋은 게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이러다가 저 뒤에서 끊으시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요 제가 이거 아니죠 지금? 네 아니요. 두 분이 한 팀 아니죠 한 팀? 아니죠. 오메가 369가 있고 예, 예, 이렇게 예. 있고 하루에 몇 알 드세요? 저는 실리마린 먹고 타우린 먹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고 오메가 먹고 아니 그 밥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그 너무 투마치 아니야? 그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몇 개 있잖아. 그런 그게 상극인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 상극인 게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약 같은 거 먹을 때 녹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 다. 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건강 관리가 좀 많으신가 봐요. 좋은 용어가 나오네요. 어쨌든 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가 좀 궁금한데 우리 지석 씨도 건강 관리를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 러닝, 러닝을 좀 중독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운동을 해서 내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동네를 직접 뛰면 동네에 또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마실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계시고. 저는 운동할 때 최대한 오픈 다 하고 얼굴을 다 까고 옷도 그렇게. 좀 아끼는 좋은 운동복으로 입고 멋있게 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의식해야죠. 배우니까 나는 제가 제일 잘 뛰는 날이 금요일 밤. 왜요? 모두가 불금을 보내고 있을 때 저 김지석이는 동네를 뛰는 거 운동을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냥 주변에 나에 대한 판을 보세요. 이왕이면 보세요. 건강도 챙길 겸 배우로서 이미지도 챙기는 거죠. 근데 꼭 불금에 뛰는 이유는 뭐예요?
금요일은 좀 놀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러 가서 보는 사람도 없을 네. 거 아니에요. 누가 봐요? 있어요, 자유관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도 서로 장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제 나의 이상형을 찾는 거죠. 운동하는 거. 지금 갑자기 이상형을 찾는다. 아니 시작은 내 관리로 시작해서 주변 평판 얘기하더니 이제는 나의 이상형을 찾는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거죠.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이미지 관리도 하면서 이상형도? 이미지 관리하면서 이상형도 찾으면 운동하는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기 관리하는 여자. 어디 가면 좀 주로 많이 뵐 수 있나요? 그 한강이 예전에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한강이 자전거. 나바라라는 시기에 닿았어요. 나바라? 술만 없지 거의 좀 클럽 분위기? 한강이요? 아니요. 한강이 무슨 클럽 분위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 불순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뭐가 좀 불순해진 예. 것 같아요? 너무 좀 노출이 있는? 좀 그렇게 하고 오면 네. 운동한 저로서는 저도 그런 걸 보러 간 것 같고 이제. 아니 웃어요. 아니 웃어요. 지금. 아니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 그런 분들 만나면 최대한 멋있게 쌩 하고 달려가죠. 쌩.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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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하는 거네.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난 보여줘. 최대한 가까이 샥. 어, 왜 가까이 가요? 난 보라고. 나 보라고. 바람이 그게 느껴지는 바람이 있어요. 진짜 느껴지면. 죄송한데. 자연스럽게 향수 뿌리고 가요, 안 뿌리고? 아니, 당연히 뿌려야죠. 아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하네 정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물통을 갖고 와서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조금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고 가는 거죠. 향수 뿌리고. 그러니까 김지석은 저렇게 땀나고 뛰는데도 땀 냄새가 아니고 좋은 향기가 난다. 이왕이면 저의 이미지를 대면하는 거잖아요. 아, 허세적이야. 아니, 허세가 아니라 아니, 허세지. 잠깐 이게 허세지. 잠깐 남는 저의 잔상이 이왕이면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석 씨 얘기를 좀 더 해. 우리 예원 씨도 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있어요? 저 약간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네? 어떻게? 야, 진짜 왜 그래 오늘? 그러니까. 진짜 왜 그래요? 정말 다들 왜 이렇게 우리 힘들어? 이상한가 보다. 무슨 마인드 컨트롤까지가? 화성인 특집. 그러니까요. 화성인 특집이. 아니 진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예를 들면 그냥 약간 안 좋은 것도 좋게 생각하면 그게 좋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좀 하는 편. 가장 최근에 좀 내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했던 거 뭐예요? 약간 좀 몸이 피곤해지는 것 같다거나 이러면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아 이거 먹으니까 내일 진짜 개운하게 일어나겠다라고 먹고 생각을 먹고 자면 이제 그렇게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지는 느낌? 아 근데 진짜 개운해요? 플라시보. 네 진짜로. 플라시보 뭔지 모를래요? 알아요. 뭐예요? 플라시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 그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비슷하긴 한데.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재림 씨. 재림 씨도 그 뭐 이미지 관리의 그 달인이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얘기 드렸는데 그 취미 생활이 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 취미 생활이요. 아까 뭐 색소폰도 있고 바이크. 색소폰, 바이크, 수영. 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못할 텐데. 아 이게 좀 돈이 없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색소폰도 부는 거지 뭐. 아 맞아요. 그래 색소폰의 초기 자금도 많이 들고 네. 바이크 같은 것도 비용이 많이 그렇죠. 들긴 하는데 네. 취미라는 게. 그러니까 큰 돈을 처음에는 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나중에 거꾸로 날라올 때는 지금까지 저기 상당히 그 좀 그 쓰는 단어라든가 거치시네요. 어느 정도 이게 뭐 플라시보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보통 여기서 이제 대빠꾸는 상당히 저희들의 후드보를 가격하는 보통 그 주먹대들이 후드보와 이게 전두엽 사이에 상당히 큰 주격이 오네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예예예. 나중에 대팔 때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 지금 그 비싼 거예요 그 악기? 색소폰 가격만 540만 원이에요. 비싸구나. 그럼요. 거기에 마우스 피스에 뭐 리바처 이런 거 다 하면은 600만 원까지 가. 아 근데 이게 좀 색소폰을 그 갑자기 배우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 작년 8월부터 끊었어요. 아유, 잘했다. 이게 발성이랑 호흡에 신경을 쓰면서 제가 옛날에 기흉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폐를 좀 건강하게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저 재림 씨가 한번 좀 색소폰을 한번 600만 원짜리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버님부터 예.
2016년 예. 어려운 일이 있었고 2015년 너무 좋은 일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혜도 없었고요. 예. 사격을 해낼 뻔했어요. 네, 네, 네. 호흡이 이게. 야, 근데 잘하네요. 아, 이게 사실 악기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이거 되게 네. 부는 데만 3개월 걸려요. 부는 데만 진짜. 부는 데만. 아니 우리 저 사실 그 재림 씨도 저희가 좀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손재림입니다. 이렇게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검도 사범으로 나오게 돼서요. 기합게 시작! 하나, 둘, 셋, 상단 넷, 여섯, 아 그래도 저 진짜 꽤 배우셨네요. 동작이 아홉, 머리 이렇게 발바닥에 피가 범벅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 진짜 처음 봤어요. 범벅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아, 나는 그거를 보고 제가 오히려 반성을 했으니까. 네. 피 범벅됐다고 하는 거. 와, 진짜 무슨 사이 엄청 많네. 지석이 형도 같은 기종이에요. 제 또 다른 취미인 바이크인데요.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죠. 속도를 즐긴다기보다 그냥 이 바이크가 주는 소리 그리고 고동감이 좋아서 저는 보면 탱크를 올리고 핸들도 드래그 합법 일자에서 이렇게 커스텀을 하다 보니까 로워 샷 못하는 거지. 뒤를 낮추고 앞 조심해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저의 오늘 취미생활 팔로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봬요. 아유, 정중하네요. 예. 아니 근데 김혜원 씨가 여기 지금 저 듣다 보니까 네. 성악을 하셨어요? 네,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성악하다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참 이게 참... 성악,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왔는데 제가 재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저를. 노래를 4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집이 좀 어려워졌는데 투자하기에는 정말 이거는 민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러면 이 성악을 하시다가 기상캐스터 하셨다가 지금 연기자까지 하시고. 잘 간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 저 혹시 그 좀 성악 한 곡 조금만 한번 좀 넬라 판타지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해요. 오소리네요. 보리밭이라도 한번 봐야겠네. 안 들으시는 게 행복하시죠? 조금만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좀 오신 김에 하신 게 별로 없어요. 아, 오신 김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신 게 별로 없어. 제가 왜냐면 드라마에서 하도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에요. 정말 식상해요. 못 봤어요. 진짜 저희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그리고 노래를 하려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소절만 해주세요. 4살 때부터 하실 때부터 일성장 푸른 Мой не тот, кто
내 삶도 노래 티. 아 진짜 잘하시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진짜 잘하시네. 아, 아 우리 저 김혜원 씨 아니 우리 저 마지막으로 우리 예원 씨는 연애 관리와 요즘 그 좀 소위 말하는 그 대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보통 예능 하시는 분들이 예원 씨 대시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지금 한참 연애할 나이인데 그냥 만나지 왜 자꾸? 아 그냥 약간 저 소문을 좀 조심한다고 해야 되나? 아. 아니 근데 좀 그 연애를 좀 조심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기가 있잖아요. 대학교 때 네. 데뷔하기 전에 이제 제가 복학생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잘 돼가는 분위기여가지고 첫 키스를 이제 그 선배님이랑 하게 됐는데 아, 사귀지 않고 네 사귀지 않고 사귀지 않고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언니를 좀 저를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를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보더라고. 약간 아, 원래 좀 학교에서는 좀 예쁘장하고 네. 본인이죠? 그런 사람 좀 싫어하잖아요. 좀 질투하잖아요. 아~ 그치, 예쁘장하고 그러면. 그쵸. 그거 완전 왕따였어요? 아니요, 왕따 아닌데. 약간 이제 좀 선배, 여자 선배님들이나. 질투했다. 네, 약간 질투를 왜곡돼서 그다음부터 조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좀 뭐 헬륨풍선 때문에 좀 그 고백을 받아준 적 있다고요? 웃겨서. 아, 헬륨풍선. 이거 진짜 멋있었던 기억인데요. 아,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잠을 좀 안 자고 있었어요. 근데 집 앞에 뭔가를 이제 두고 갔다고 내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로등 밑에 헬륨 풍선을 딱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것만 주고 딱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설 주고 왔네요. 가설 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오, 멋있는 거예요. 그게? 헬륨 풍선이? 내 집 앞에 이제 헬륨 풍선 막 무지하게 있는데 그게 왜 멋있어요? 아, 왜 이렇게 멋있었어요? 아, 약간 이게 깜짝 이벤트기도 하고 그게? 네. 독특하긴 하네. 되게 어리고 순진했었군요. 그 가로등 밑에 이게 딱 키 크신 분이 딱 헬륨 풍선 키가 들고 키가 큰 아저씨에 대한 환상이 있네요. 딱 선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가셨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것보다 이제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좀 멋있는 사람이 날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기다려줬고 뭐 이런 자체가 좀 만약에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되게 짜증. 얼마나 무서운데? 성욱 씨도 조금 약간 좀 그런 로맨틱한 그런 이벤트를 좀 한 적이 있겠죠. 저는 선물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요? 선물 제가 여자친구한테 신발 선물해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이하네. 이게 신발 선물은 이제 떠나간다고 잘 안 해주는데. 그래서 두 켤레를 해줍니다. 가지 말라고? 갔다 오라고? 갔다가 돌아올 땐 빨리 오라고 운동화를 하나? 한 켤레? 갈 때는 또 구두 예쁘게 하세요. 제일 싫어요. 왜? 아 왜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좀. 왜? 아, 전 진짜 예원 씨 말씀대로 여자분들이 그렇게 막 거창하고 막 명품백도 좋아하시겠지만 이렇게 풍선 하나의 그 어떤 마음 아니면 멘트 하나 선물 왔습니다 이런 거에 막 너무 좋아해 주듯이 근데 아니 왜 신발이 두 개야? 100% 다 그렇게 무조건 물어보죠. 왜 두 개 아니면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는데? 이렇게 다 하세요. 그럼 두 분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두 가지 예가 있었죠. 두 가지 예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아들아 이런 여자들 하지 마. 자 우리 저 세석 씨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알지 하지만 왜 두 개겠어? 이거 신발 이거 신고 갔다 도망가더라도 운동화 신고 빨리 나한테 다시 와. 아 멋있다. 뭐라 그래? 그러면 그때 딱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자 여자 아무 말 못해 그냥 하면 안 할. 그러나 이제 키스는 자신이 없으니까 덜까지 자신 있어. 오늘 허전성은 키스엔 자신이 없어요. 예. 풋사람처럼 풋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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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아주는 거예요. 풋풋하지 않죠. 안아도 오래 이렇게. 너무 좋아. 아 역시 허세서. 아 그러니까요. 완전 로맨틱하네요. 자 어쨌든 저 오늘 함께해 주신 다섯 분에게 감사드리겠고요. 네 분이 함께하는 이 새 수목 드라마 착하지 않은 착하지 여자. 않은. 네. 착하지 네. 않은. 이게 또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원 씨는 오늘 혼자 출연했는데 오늘 방송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본인? 너무 만족합니다. 이거 대박 날 것 같고 이 드라마. 아주 그냥 기계야 기계 그냥. 그리고
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셔야 돼요. 네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다섯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